마케돈 2부입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재현입니다. 연초 랠리를 이제 뒤로 하고 1월을 뒤로 하고 이제 2월의 첫 번째 거래일에 도래했습니다. 연초 랠리가 2월에도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 1월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줄기차게 들어왔던 한 달이었습니다. 1년 3개월여 만에 가장 큰 순매수가 나타났다. 뭐 이런 분석들도 있잖아요.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2월에도 꾸준히 우리 시장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소 쉬어갈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당장 주말이 놓여있고 또 이어지는 사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까지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은 관망세가 짙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장 출발 분위기와 함께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한번 뉴욕 증시 움직임 확인하고요. 글로벌 이슈들 또 무엇이 있는지 이분과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엔 서울시간 MTN 이학영 전문위원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학영입니다. 네, 뉴욕 증시 일단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또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줄줄이 있었는데요. 어떤 특징 잡아볼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이 일단 마감됐는데요. 다우는 혼조군을 끝났지만 나스닥과 S&P는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마감됐습니다. 실제 나스닥의 강세는 어제부터 충분히 예상됐었다라고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페이스북이 어제 이미 깜짝 실적 나타나면서 시간에서 9% 정도 올라갔었는데 오늘 정기장에서 거의 10% 마감을 일단 끝났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간의 빅딜 가능성을 언급했어. 물론 지금 당장 현실화되진 않았지만요. 협상 시한이 이미 지금 3월 초로 마감되어 있는데 이게 한 90일 정도 연장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스몰딜이 아니라 빅딜의 가능성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친서 얘기도 나왔고요. 미국 언론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에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마 다음 주 초면 바로 장소가 공개된다라고도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아시아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바로 그 직후에 이번에는 미 중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합의까지 한두 번 더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뭔가 일이 잘 돼 나간다라는 일단 그런 분석이 일단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이 긍정적인 요인이었고요. 오늘 장 마감 후에는 역시 대한민국에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중에서는 애플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아마존이 결국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글로벌 1위 기업인데요. 매출과 이익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모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이익은 $6.04가 나와서 시장의 기대치 $5.6를 더 넘어섰고요. 매출도 719억 달러 넘는 724억 달러, 그리고 클라우드도 73억 달러 예상 넘는 74억 달러 나왔고요.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는 역시 시장에서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45%의 이 매출 증가 났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어닝 가이던스, 즉 1분기에 아마존의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609억 달러가 지금 평균 컨센서스인데요. 매출은 560에서 6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 얘기하면서 지금 악재로 반영됐고요. 또 하나는 투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익에 대한 전망도 1분기에 약간 기대를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특히 인도에서의 법적 문제로 인도에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 환경을 얘기하면서 결국 시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혼조권하다가 지금 현재는 4%까지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거의 제일 뒷부분에 나온 인도에 대한 투자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한 1분기의 이익의 감소 이런 거 이게 생각보다 좀 적을 것 이런 것들이 악재로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경우는 지난 뭐 1월 동안 참 많이 올랐잖아요. 국내 증시도 그렇지만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뭐 3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월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네.
요즘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괴물입니다. 괴물.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괴물이 나쁜 의미로 쓰이죠. 다만 제 기억에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유현진 투수를 갖고 괴물 투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은 툭하면 실적도 괴물 실적이 나왔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마켓워치 같은 데서는 1월의 증시 자체를 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괴물 장세가 벌어진 것이 1월이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최고의 한 달을 보냈고요. 최근 6개월의 동안의 3대 지수는 모두 지수를 거의 대부분 회복했습니다. 다우지수가는 크면 6개월 전 대비 불과 1, 2%까지 쫓아왔고요. S&P와 나스닥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1월 한 달간만 보면은요, 다우가 7.17% 올랐고, S&P도 7.87% 올라갔고요. 나스닥은 무려 9.74%나 상승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2월인데요. 역사적인 통계부터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2월은 그렇게 신통치 않았던 한 달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28년 이래, 즉 최근 90년 동안에 보면 평균적으로 0.3% 하락했지만, 한 50년 동안만 보면 0.14%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은 전통적으로 좋지 않았던 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1월의 제뉴얼 이펙트, 1월 효과 이후에는 2월 달은 좀 쉬는 구간으로 누구나 다 많이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1월이 강했던 경우에 한해서, 1월이 강했던 경우에 한해서는 2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또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통계일 뿐이지만 1월이 상승했을 경우에는 2월 달 한 달 동안에 최근 50년 동안에는 1.34%가 올라갔고요. 1928년 이래 90년 동안은 평균 0.4% 올라갔습니다. 다만 1월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2월에도 계속 하락한 경우가 많은 것에 비하면 역시 2월에도 기대감을 이렇게 1월만큼 아닐지 모르겠으나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글로벌 IB들의 시간 여전히 엇갈립니다. 모건 스탠리나 시티그룹이 여전히 반등 이용에 주식의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권하고 있겠고요. 그만큼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좀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2월 시장은 우리나라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역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의 진척 정도,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에서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비핵화 문제가요. 여기에다 이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환율의 미국 달러의 약세 안정에 따라서 금 같은 경우에 지금 4일째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제 뭐 1,450달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금이라든가요. 원유 가격의 움직임도 체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국내 시장은 너무나 명확하죠. 다음 주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1월 효과는 진정될 수 있겠으나 이번 설날 지나고 나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뭐 여기저기 쏟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관련된 주식들, 그게 역시 여러 가지 SOC가 관련된 북한 관련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이런 주식들이 지금 살아있을 가능성, 여전히 이런 쪽에서 펀더멘탈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술적 매매 기회는 충분히 열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당장 이제 미중 고위급 회담 그 결과도 그렇고 또 다음 주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도 뭐 공개가 된다 하니 뭐 그 일정도 놓치지 않고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특징 좀 크로스 해볼까요, 위원님?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좀 연계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한번 자동차 타고 싶은 생각 있으시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슈퍼카 중에 하나인데요. 페라리라는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페라리가 지금 주시장에 상장된 걸 아는 국민은 대한민국의 0.1%도 안 되는데요. 페라리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요. 심볼도 자체로 그냥 레이스입니다. 자동차 레이스의 그 레이스인데요. 오늘요, 상장일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12%가 올라갔는데요.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도 나왔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더라도 자기네 자동차같이 정말 돈 많고 슈퍼리치들은 적극적으로 계속 사더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중국이라든가 해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죠. 다만 제가 굳이 정말 따져봤더니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상류층 그리고 객단가가 높은 걸 파는 것들은 백화점 중에서도 현대백화점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따져봤더니 백화점 중에서 변동성이 그나마 적은 것이 신세계 롯데 현대에서 중에서는 현대가 변동성이 적다는 점, 그리고 고가 라인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보면 결국은 경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금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가는 완전히 최근 5-6년 사이 최저점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아마 백화점 쪽에서는 한번 보실만 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완공되는 한 2020년 초반에는 결국 삼성동 쪽에서 백화점 라인은 현대백화점이 거를 꽉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매매 정도로 대응하시면 무난해 보입니다. 명품 시장에는 불황이 없다고 하죠. 뭐 조금은 씁쓸하게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분명 이 또한 투자의 기회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관련주들 한번 쫓아가 볼게요. 뉴욕앤서울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